다음은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입니다. 행정과 관련해서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비품 같은 거 사기도 하죠. 그렇지만 공법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입니다. 뒤에서 보면 논리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도 있고 공법관계도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법관계일 겁니다.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가 뭐냐? 그래서 행정 주체를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법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는 공법이 적용되는 권리다. 그래서 공권이 됩니다. 이런 공권과 관련해서 뒤에서 무하자치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 청구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목차의 연결 관계도 좀 알아셔야 되겠어요. 행정상 법률관계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다? 그 중에 공법관계가 뭐냐? 공법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행정주체는 누구냐? 그리고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중에서 권리, 공법이 인정한 권리를 공권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앞으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온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이죠. 이 목차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법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실익입니다. 논리 맥락이죠. 논리 맥락은 실익과 연결됩니다. 얘는요, 결국은 소송 형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질문에서 소송 형태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으로 연결되죠. 소송 형태 중에서 소송 구조에서는 특히 소송 요건에서 그 중에서도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논리의 실익이 있다. 관할. 즉 이게 바로 논리 맥락이 됩니다.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즉그 사건에 관해서 관할권이 어떤 법원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소송 형태로 많이 물어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종이기, 종속설, 이익설, 귀속설, 복수기준설 물론 관련 법규의 해석이 물리적 해석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실익은 어디 있다? 소송 형태에 있다? 그리고 특히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 관할이 민사법원이냐, 행정법원이냐, 이게 바로 논리 맥락으로 소송 구조와 연결되는 겁니다.